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노란색 페라리 박성균 선수입니다. 박성균 선수 여자팀은 탈락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픽셀사리가 시작하면서 우승 후보로 강력하게 뽑혔던 선수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 우승을 해도 뭐 전혀 이상치 않은 이런 그 선수였는데 김태경이라는 난적을 만나서 진짜 난적이 아니라 강적이죠. 네. 예, 강적을 만나서 박성균 선수가 안타깝게 패자조에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최우선 선수를 꺾고 예, 이제 최종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한상봉 선수마저 꺾으면은 다시 한번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제 최우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시 빨간색 테란 최우선 선수인데 김태경 선수는 자꾸 화장실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속옷 갈아입으러 가셨습니다. 네, 아까 그 예,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에 네. 너무 반했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몸을 움찔움찔 하시더라고요. 앉아 있는 자세가 지금 뭐 김태경 해설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 앉아 있는 자세가 약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자세만 보면 알거든요. 이제 네.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어떤 그 디펜드라는. 네. 예, 이런, 아이고, 오셨네요. 잠깐만요. 아, 예, 예, 오셨습니다. 게임에 이제, 예, 게임을 집중을 해야죠. 예, 예 한시 빨간색 SCB, 라운드. SCB, 예, 예, 열심히. 예, 잠깐 커피 가지러 왔어요. 아, 제가 지금 네. 귀가 간지러웠거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진짜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게임에 집중한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 아, 저희. 와, 진짜. 왜 그러시죠? 와. 이렇게 아니 눈물을 보여주실 만한 왜 그랬어요?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셨나 봐요. 네, 아, 너무 감동이라서요. 네, 눈물을 글썽거리시는데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정말 그 남심을 흔드는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 소치 그 동계올림픽 때 이상화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딸 때도 보이지 않았었던 그 눈물을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니까 야. 아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마디 대놓고 멀티 노베럭 더블 최우선. 자, 근데 박성균 선수의 정찰이 대각으로 가나요? 한번 보고. 예, 센터를 네. 보고 바로 안마당 쪽으로 보면은 네 따라갈 수 있죠. 자, 우선은 네 그 대풍 술집님께 영상에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네. 오, 좋아 영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뒷담화 같은 거 모르는 사람들이라서요. 아,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자꾸 그 오해십니다. 예, 오해를 자꾸 이렇게 만드시네요. 네. 두고 봅시다. 자. 저는 화장실 절대 안 가려고요. 왜 다녀오실 때도 됐는데. 아닙니다. 자꾸 현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예, 이러지 마세요. 옷을 계속 이제 바꿔 입어야 되는데. 예,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고 이러는 거는 우주 비행사들이 하는 거지. 아, 맞습니다. 예. 이게 할 게 아닌데 다녀오세요 화장실을. 아, 그래, 마음 편하게 진짜 괜찮나요? 네, 네. 그럼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진짜 가시려고요? 자, 자 일단 뭐 출발 자체는 어찌됐든 네. 안마당에, 네, 바로 안마당 간 최우선 선수가 출발 좋죠? 그렇죠. 안마당을 네. 빨리 가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자원적인 이점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박성균 선수가 태클을 좀 빨리 확보를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 이 상태로 무난하게 흘러가면 안마당 빠른 쪽이 훨씬 낫죠. 더 좋은 빌드죠. 지금 박성균의 최우선이나 서로 네. 야 정말 그 장기전 보고 싶습니다. 태태전의 가장 매력적인 왜 왜요? 왜? 말씀하세요?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장기전 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승원 선수님하고 김재현 표정이. 왜 밝아졌잖아요? 왜? 너무 좋아. 저희, 이렇게 그 웃는 모습이 안 보이세요? 네. 네.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멘트는 삼가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뭐, 테란 대 테란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자, SCB 잡았고요. 이제 팩토리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팩토리 네.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박성균 선수는 안마당에 벙커 하나 안 짓는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안마당은 바로 따라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이제 큰 격 차이가 없고요. 네. 지금 사실상. 네. 김태형 선수가 간다고 인사를 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표정이 밝으니까 좋네요. 정말 위풍당당하게. 네. 네. 8강 진출자 김태경 선수가 갔습니다. 야, 기분이 어떨까요? 저런 상태에서 가면은 글쎄요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경기를 예, 이겨본 경이 8강 진출 경험이 저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앞으로 서로 마주칩니다. 이쪽 세조 자꾸 그 팬분들이 이제 고발을 하시네요. 예, 손익이 뒷담화 했다 이렇게. 아 좋은 네.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별풍선으로 자꾸 김태경을 보라고
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오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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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삭제 가능하죠? 뭐. 오빠 안 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내가 왜 감사하죠? 예. 예, 자, 벙커식 하나는 뭐 하나씩 건설을 해놓고 안마당을 바로 따라갔고,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이 더 중요하다. 아, 이런 그 생각을, 아, 네. 박성균 선수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벙커를 지어놓게 됨으로 인해서 가지는 어떤 이치, 이점은, 예, 벌처라든가. 벌처죠, 벌처. 예, 벌처 어떤 난이 좀 신경 쓰는 모습이고요. 네. 벌처 싸움 한번 나오겠는데요. 네. 이제 안마당에 이제 이 박성균 선수는 벙커까지 건설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멀티를 바로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멀티가 먼저 활성화되어 있는 쪽이 팩토리에서 자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신보다 병력이 더 일찍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벙커까지 안전하게 건설해서 변수를 없애자 이렇게 생각을 박성균 선수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빌드 자체는 뭐 양성도 못 하죠. 벌처에 힘을 싣는 모습이죠. 네. 앞마당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자, 3팩 받고 4팩을 받죠. 3팩 받았어요. 자, 네, 이거 그러니까 4팩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네. 스타포트 올리고 있나 보죠? 자, 뒤에 그냥 병력 3팩을 먼저 올리고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했는데 이거를 옛 이거를 확인을 한 박성균 선수가 오, 너 3팩 나 그럼 4팩 나갑니다. 벌처 네. 박성균. 거기에다가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슬픽 상태에 멈춰 있었던 것은 마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최우선 선수가 그쪽에 자원을 투자한 건데 벌처는 일단 마인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네, 세 개 하지만 탱크가 나온 어떤 상황은 좋거든요. 네. 아, 그렇죠. 여기서 벌처 숫자 났었는데요. 많으니까 혹시라도 탱크가 나와 있으면 점사 한번 때려보려고. 예, 하지만 벙커가 있어서 이거는 무리하면 안 되고요. 못 나오게 압박만 지금은 하면서 벌처의 마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벌써 이거는 만약에 최우선 선수가 이제 어설프게 좀 탱크 한 두 기 정도, 두세 기 정도로 어설프게 진출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파고들면서 벌처 네. 마인 심어가지고 자품 유도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박선민 선수. 네, 좀 기다려야죠. 예, 포팩으로 따라가면서 포팩 완성되고 병력 한 타이밍 뽑고 그다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안마당에 가스를 좀 늦게 캐면서 박성민 선수는 팩토리의 자원을 쓰고 벌처의 자원을 쓴 상태거든요. 일단은 상대방을 가둬놓고 추가 벌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점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힘으로 찍어 누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최 선수는 탱크들 모으면서 네.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스캔 달릴 때까지 또 기다렸고 3탱크 정도면 스캔 긁으면서 위쪽으로 자신이 확장할 수 있는 방향 쪽은 뚫고 나오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이 정도 타이밍이면 이제 진출하면서 벌체 마인드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도 이제는 예, 본인도 애도해가지고 탱크 생산에 주력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양 선수의 라인 잡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투팩에다가 이제 애도를 모두 다 달았고 탱크 위주로 찍으면서 상대방이 다리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오지 못하게끔만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 되고 드랍십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방 본진 한쪽은 본 적이 없으니까 드랍십에 대한 대비까지 지금 박성균 선수는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안전하게 네. 미리미리 네, 마인드까지 깔아주고 있어요. 골리앗 2기 나왔고요. 네, 골리앗 2기 다리 못 건너오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나와야죠. 그렇죠. 이렇게 최우 선수 나오긴 나오게 낮은 노선이 어디냐면 딱 그 3시 멀티가 있는 그 경계에 누가 먼저 자리 잡느냐. 오! 오! 우리였어! 박정현! 아니, 왜냐면 이게 왠지 왜 죽였냐면 벌처 숫자는 분명히 박성현 선수가 2점이 있겠지만 탱크는 최우선 선수가 먼저 모았거든요. 아, 그럼요. 진짜 기분 나쁘겠는데요. 그 하필 그 마인 두 개가 바로 나면서 원탱크가 잡히는 게 되게 기분 나쁘다. 아, 근데 분량 내리면 안 돼요, 최우선 선수. 그러나 자, 마인 안 쳤어요. 탱크 점사! 골리앗 때리! 골리앗 점사! 힘싸움입니다, 힘싸움. 벌처는 없어요! 이걸 못 잡았어요, 아픈 거. 이게, 아,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박성현 선수. 탱크 숫자가. 많이 밀렸어요 지금. 에이, 라인 잡히죠 지금. 사실 지금 골리앗이 딱히 의미는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탱크 추가가 늦어져서 이게 마인으로 앞에 해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예, 네. 마인 제거용으로 그리고 벌처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뽑았던 건데 오히려 탱크를 손해를 보면서 너무 안 좋은 자리를 잡혔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아까 올라갔었던 첫 번째 생산된 탱크가 마인 두 개 밟고 죽어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박성균 최우선 선수 지금 탱크들 더 내려오거든요. 아, 큰일 났네요. 아,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이곳 라인에서 서로가 대치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앞마당 입구 쪽에 봉쇄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트리플 먹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최우선 선수는 아, 자신의 그 전진 라인 뒤쪽은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거 많이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언덕 탱크. 아, 언덕 탱크 이거 하나 진짜. 예, 박성균. 성규는 드랍십을 준비합니다. 네. 스캔은 아, 부끄럽겠네요. 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야, 이 박성균이 패자조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도 되게 이슈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타이밍에 보통은 이런 그 벌처 싸움 탱크 라인전 유행하듯 레이스를 갑작스럽게 띄운다거나 띄운다거나 이런 어떤 경우로 욕을 돌파했는데 때마침 돌려 놔주고 있어요. 아 저거 뭐 완벽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빈틈이 없어요 지금. 네. 최호선이 언덕 위에 탱크 3개로 자리 잡고 벌처로 뒤에 이렇게 받치고 난 이후에 본진에다 커맨센터 짓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커맨이 예. 있습니다. 커맨센터 먼저 내려다 놓고 그 다음에 12시까지 순조롭게 먹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변수가 없어집니다. 예. 지금 자체로도 자리를 잘 잡았는데 반대로 이제 박성균은 여기를 빨리 뚫어야죠. 베럭시는 시야가 있으니까. 네. 거리 재야 되는데 언덕이에요 지금. 살짝 여기. 그렇죠 여기 맞죠 이거는. 네. 오, 안 들었어요. 예, 벌처 하나 내주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점프하려고. 아, 점프. 지금 어째서든지 갉아먹어서 이곳에 숨통을 트여야 추가 멀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기가 진짜 가장 중요한 루트입니다. 언덕 위를 잡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자신의 네. 언덕인데 아 탱크 보강 벌처를 잡았거든요. 최우선 이거. 네, 점사 싸움 드랍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병력이 아직 추가 직전이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는데 올려 필요했어요. 근데 네, 아 마인 막아야 돼요. 마인 막아야 돼요. 한번 터져야 되는데요. 네, 한 번. 와, 센수. 네. 그리고 네 최우선 선수는 한번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탱크는 이제는 됐어요. 자신도 자신의 멀티가 빠르니까 언덕 위에 탱크는 이제 접어가지고 뒤로 한번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은 드랍십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또 혹시 치중하다가 네, 드랍십에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들어오죠. 빨리빨리 티딩들. 진짜. 아,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네요. 자, 우선 여기 막아내고 드랍십이 들어갑니다. 좋죠 이거는. 네. 박성균 네 드랍십을 바로 더. 예 바로 돌린 것 자체가 아 내릴 걸 그랬네요. 다 내릴 걸 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어쨌든 두 번째 확장기지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서 최우준 선수가 네. 거기다 이제 레이스가 생산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있을 때 사실의 법이 드랍십인데 드랍집 쓰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죠. 네. 그리고 SCB를 조금 동원해서라도 지금 언덕은 빨리 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뒤에 따라가는 SCB 한 4기 정도라도 지금은 분리해가지고 지금 CG모드 되어 있는 거 풀어서 언덕 위를 조금이라도 빨리 수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최우선이 여기를 잡고 목줄을 잡고 안 놔주거든요. 네. 와, 이게 라인이. 아,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 네. 여기서 가요 박성균. 예 어쩔 수 없죠. 자리 잡은 탱크한테 들이받아야 되는데. 와 근데 벌처가 앞쪽에 맞춰주니 도전 승리까지 가져가요 최우선 선수. 아 이거는 그냥 목숨 걸고 뚫었어야 되는데요. 에 뚫으려면 예, 네 뚫으려면은 그냥 일하고 있었던 SCB 몇 개 던져서라도 아래쪽에 있는 탱크 둘 지금은 아, 밀어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알키리도 지금 나와있고 이게 예 레이스를 봐서 예 아 레이스 뽑곤 있어요. 네 레이스 하나 보고 발길이 하나 뽑았습니다. 네 이건 좀 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좀 과대응이죠. 네.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뽑자니 테크 숫자가 부족할 것 같고 예 이래서 아마 발키리 하나 생각한 것 같은데 돌파구를 찾으려면 언덕을 먼저 수복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언덕을 수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래도 서로 간에 똑같이 안 맞아 먹고 있었을 때는 양쪽을 수비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보다 한 점 돌파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니까 한 번 멀티 먼저 돌아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가 아니죠 최우선 선수가 물량이 쌓이고 있어. 아, 네. 다른 라인을 한번 뚫어보려 합니다. 박성균. 네, 이쪽으로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 어쨌든 다리. 예. 아 건널 수 없는 다리. 네, 여기서 드랍 터지고요. 네. 상황이 굉장히 골치 아파졌습니다, 박성균 선수. 네. 아 이거 벌써 갈 데도 없어요 지금. 예, 상대방한테 가스 멀티 내주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미는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예 가스 멀티 내주게 되면은 진짜 업그레이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준비한 게 영레이스. 지금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네. 태도는 잘해요. 예.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는 그 언덕 지역을 돌파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병력이 얼마 됐을 때 일꾼동반해서 돌파하는 게 가장 깔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상 이건 좋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6시 멀티를 가져가려는 판단 자체는 나빠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네. 미래를 위해서는 확실히 좋죠. 이런 식으로 현재 해가면서 레이스 하미도 이겼죠. 예, 발키리 하나 뽑아가지고 레이스는 어찌됐든 정확하게끔 만들었고 이렇게 돼서
요 SCV 한번 털어주고 그 다음에 언덕 위를 만약에 소수레이스로 장악을 하는 가운데 6시 멀티까지 좀 지연시켜준다. 이렇게 되면은 가스멀티 싸움에서 만약에 밀리지 않으면은 최우선이 지금 당장 언덕을 잡고 있든 말든 간에 박성균이 드심이 더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은 예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자 레이스 계속 대 후반주 여기서 박성균 마지막 기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네 발키리를 하나 뽑아가지고 아이 언덕 위에 돌려서 바로 응징하네요. 그래도 이게 탱크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레이스로 걷어냈어야 되는 상황인데 걷어내지 못했고요. 네. 자, 이 벌처 꽤 많이 쌓았어요. 근데 이렇게 병력이 많은데도 지형이 불리해서 이제. 네. 지금 뭐 찾고 있으니까요, 지형이. 마인도 지금 안 난리 나요, 지금. 네. 야, 이 다리 진짜 답답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도 뚫지 않으면 희망은 없는 거니까. 추가 병력 오기 전에 뚫어야 되는 탱크 오기 전에. 네. 자, 추가 병력 오기 전이에요. 그렇죠. 데락스도 지금 네, 내려오면서 시야 밝히려고 하고 있고 다리 쪽 일단은 건너갔어요. 추 탱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위쪽이든 이 다리 위쪽이든 저 언덕이든 두 곳 중에 하나는 이쪽 곳 중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막히고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12시 돌아가거든요. 예, 어플이 궁이요. 12시 쪽에 가스 이제 캐기 시작을 했고요. 네, 거쳐세기가 아예 또 기다리고 있네요. 이쪽에 견제 올까봐. 위쪽을 밀어내고 6시 확장 기지를 먹겠다. 이 생각을 지금 박성균 선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요거 때문에 저 예, 탱크라인 때문에 6시 쪽으로 SCV가 제대로 이동도 못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네. 6시 시도되고 있는 것도 지금 뭐 6시에 뭘 갖다 놔서 시합보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12시가 돌아가면서 아 이거 변수가 이게 지금 레이스도요 이거 이제 최연소수가 사포트 늘리면서 레이스 가면 진짜 겁도 없어요. 그래서 병력들 많이 나오고 있고 라인을 너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갈 틈이 없어요. 박승준이 12시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언덕 위에 탱크 때문에 이쪽에 커맨센터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 언덕을 빨리 풀어야 돼요. 언덕을 이거 봐요. 네. 주변이 너무 큽니다. 네, 이게 마지막 두름일 수도 있거든요. 박승준에게는 예, 자 이거는 목숨 걸고 뚫어야 되는데 야, 언덕 탱크 픽스스타의 그 박성균 선수가 네, 뭐 강력한 우승으로 뽑히고 있었는데 네. 자 언덕 위에 이제 추가타로 예, 상대 버즈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스 집어넣으면서 언덕 뚫어야죠. 빨리 가야 뚫을 수 있어요 지금은. 네. 자 뚫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 출혈이 크더라도 뚫어야 됩니다. 출혈이 크더라도 뚫지 않으면 사실 경기 자체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출혈을 건네하면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출혈을 감내하고라도 지금 뚫어야지. 지금 12시 돌아가고 3시 쪽도 지금 커맨센터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아, 근데 업그레이드 2단계. 네. 근데 여기까지 뚫으려는 판단은 조금 무리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내려오면 많아요. 네. 네, 언덕을 지키고 있어야지. 이거 지금 베럭스 시야도 있어서 근데 골리앗이 없으면 네. 그렇죠. 레이스가 크바락 하죠. 아, 그나마도 지금 레이스가 그냥 깨알같이 뽑아놓은 레이스가 어찌됐던 그 이득을 보긴 하는데 혹시 지금 최원 선수가 뭐 레이스라도 모으고 있나요? 네. 자, 이제 스타부터 올라갑니다. 이제 스타부터 모으네요. 네, 영 레이스로 그냥 아예 그 도장을 찍어버리겠다라는 네. 지금은 박성균 선수가 이걸 힘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냥 이 정도로도 그래도 만족하고 네, 라인 대치도 한번 만들었고 6시 돌릴 수 있는데 좀 주력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6시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3시도 돌아가요 지금. 12시가 문제가 되는 이 중립 멀티 중대가 모두 가스를 끼고 있는 멀티가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탱크 라인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에서 계속적으로 앞서고 그 다음에 레이스를 골리앗 한 여기는 한 3기 정도만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저 골리앗 내려와도 되는데 레이스 있고요. 네, 좀 쓸데없는 손해를 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네, 5, 6기고요 지금. 심심찮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았어요. 자 이제 내려오면 골리앗 3기. 네, 하나라도 사실 상관없죠. 레이스만 쫓아낼 수 있다면은. 오, 아 근데 3시가 참 크네요. 이 사실 이번 멀티는 서로 간에 스타팅 위치를 생각했을 때 누구도 가져가기 힘든 멀티로 놔둬야 되는 멀티인데 진작부터 지금 최호선 선수 골리앗 벌써 나가는 거 봤는데요. 예. 반응 느려요. 네, 최호선 선수가 레이스에 의해서 좀 타격을 지속적으로 입으면서 탱크라인 쪽은 조금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성균 선수가 예, 이쪽 탱크라인 밀어내고 골리앗을 기가 막히게 추가하면서 3시 멀티를 깨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레이스만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예,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멀티 상황 이런 것들은 최호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박성균보다. 잘 알고 봤어요 벌처들. 네.
네, 이게 지금 이런 상황도 최우 선수의 레이스가 모이게 되는 시점부터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자, 레이스 얼마나 모았나요, 지금? 여기는 예, 지금... 원스타고 여기는 쓰리스타에서 네, 클로킹 레이스를 지금 뽑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누적된 출혈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이라도 이 어떤 그 지금 센터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저 라인만 뚫어도 그래도 3시 쪽에 대한 타격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역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야, 귀신같이 들어가네요. 귀신같이 들어갑니다. 12시 아무것도 없고요. 독사 박성균. 네, 12시 그냥 자, 뱀처럼 들어가죠. 오, 예. 네, 이곳에 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거 어디 가나요? 6시 준비 한 번. 예, 6시에 동일한 피해가 올, 타격이 올까봐 6시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6시는 그냥 CCTV 해놓고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여기 신경 쓰게 만들어놓고 그 아까 두드리고 있었던 센터를 뚫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거든요. 네. S 부분에서. 예, S 많이 잡았어요, 지금 여기서. 피해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예, 6시에는 지금 공격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6시에는 공격이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골리앗 비중을 자, 센터 쪽 한번 보죠. 이거 여기 뚫기 지금 쉽게 뿌렸어요. 뿌렸어요. 네, 만약에 네. 이게 역전이 나온다면 조금 뚫어내면서 3시를 뺏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박성규 여기서 뚫어가 5천원이 약간 이게 아까 레이스에 조금 이쪽 라인이 너무 많이 당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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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는 따라갔나요? 자, 업그레이드 예. 따라갑니다. 아, 업그레이드는 역시 예. 가스 융통이 최우선이 훨씬 잘 됐기 때문에 지상군의 업그레이드에도 앞서고 있는데 근데 레이스를 자 이번에 왔어요. 클로킹 RT에만 잡아냅니다. 이러면 센터 쪽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골리앗이 지금 굉장히 비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레이스가 뜨기 전까지가 이게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제 6시 멀티 먹으면서 레이스를 네,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3시 멀티 레이스를 활용 못하게 만들고 골리앗 비중 높여갖고 3시까지 깨면 모르겠는데 지금 던지는 건데요. 네, 마지막 싸움을 네.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 선수. 아 힘들어요. 네. 아 레이스에 의해서 지금 주력 테크나인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냥 던졌어요. 네. 방법이 없으니까. 골리앗 이 4기만 있었더라도 방금 전에. 네. 아, 최우선 선수 역시 세트전 잘해요. 워낙 그 본인이 그 완전 둘러치기 당해서 못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상대 레이스를 몰랐던 겁니다. 이건 모든 네. 거를. 아, 여기 터렛도 없고요. 예, 6시 쪽은 뭐 레이스에 의해서 본인이 또 충격당해서 완전히 텅빈 창고가 될 것 같고 혹수무책이 되네요. 네, 마인깔도 지금. 진짜 최우선 선수가. 네, 대전 잘하네요. 네. 근데 사실 박승민 선수는 정말 그 만만치 않은 선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최선하고 이제 박성민 선수입니다. 네. 자, 6시 쪽을 또 다시 데미지를 주면서 커맨 센터를 10시 쪽에다가 하나 더 짓고 있었었죠. 네. 자원을 계속 늘려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상군의 업그레이드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몰래 멀티도 지금은 이 마인에 의해서 걸렸기 때문에, 멀티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찌됐든 뭐 견제도 안다 뭐 어떤 그 우회하는 플레이가 사실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맞서머저는 결국 자원을 못 먹는 선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는 채우는 거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뭐 예 한번 이겨봤던 상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 공탐어 마인드발로 일단은 한 방을 밀어냈는데 지상군의 소모전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차이가 나니까. 진짜 많이 업대박하 최재! 예, 최재! 야 최우선 선수가 최종전에 진출을 합니다. 네, 테란 대 테란전에서 앞선 자원력을 바탕으로 지상군의 업그레이드. 게다가 이제 뭐 레이스에 의한 타격은 있었습니다만 자원을 워낙 잘 먹었었기 때문에 예, 그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스의 양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예,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박성균을 탈락시켰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최우선 선수 역시 침착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그 메카닉에 왜 이 최우선 선수 강점을 가지는지 참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오늘 김태경 선수와의 어떤 3세트까지 가진 접점 예, 그 어떤 후속 어떤 그 상처라 그럴까요? 예,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박성균 선수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그 약간 좀 그 첫 번째 교전에서 탱크가 마인에 죽는 그런 불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언덕을 수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조금씩 놓치다 보니까 경기를 계속 이제 최우선 선수가 유리한 상태에서 이끌고 가다가 레이트에 의한 반전이 조금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을 만한 반전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우 선수 한 상무도 덮게 되는데, 여러분들 광고, 저희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 한...